블록체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 바로 처리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은 블록과 블록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이 꾸준히 속도 문제를 지적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체인이 등장합니다. 오프체인이 있으면 온체인도 있겠죠? 먼저 온체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온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데 행해지는 모든 네트워크 행위를 뜻합니다. 반대로 오프체인은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외부에 기록해둡니다. 일일이 검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빠른 처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 검증이 없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체인 혼합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의 경우 일단 오프체인에 기록해둔 뒤 최종 결과만 온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속도와 투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바로 오프체인의 정보를 온체인으로 옮길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프체인은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성도 있고 정보가 위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를 옮겼는데 잘못된 정보였다면 이를 두고 오라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전한 온 오프체인 혼합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라클 문제를 해결한다면 블록체인은 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